일본 상황을 좀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뭘 말해줄 게 없어요. 너무 평화로우니까.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영상을 다시 찍게 될 줄은 몰랐네요. 元気ですか? いや、それよりマスクは十分足りてますか? 私はあと 20枚ぐらい。 もう韓国はね、荷物送るのも法律で禁止されて、あと生年月日でマスクを買える日が決められてるみたいで、薬局とかの前で結構喧嘩もたまにあるみたいです。本当に戦争みたいですね。日本はね、今オフィシャルでは 1000 人ならないぐらいなんですけど、 毎日通勤するのが本当に怖くて、通勤時間だと本当にぎゅうぎゅうじゃない、もう満員電車どころか強制的にテレワークにしてくれないのかなと思いながら毎日仕事行ってます。あといきなり話変わりますけど、今日は久しぶりにメイクの動画になります。メイクしてどこに行くかというと会社です。 そういえば、まあ最近はずっとマスクしてるから、すっぴんで会社行ってるんですけど、今日は久しぶりにメイクしてみようかなと思います。そういえばマスクなんですけど、今ドラッグとかスーパーとかも薬局もマスク売ってそうなとこは全部回ってみたんですけど、一つもなくて、もう本当になくて。マスクどころかもうティッシュもないし、ナプキンもないし、トイレットペーパーもないし。 で、アマゾンで見たら、なんか一応売ってるのは売ってるけど、なんか送料5000円とか。ねえ、あ、メイクの動画なのに説明を忘れた。はい、下地からちゃんといきましょう。これは日焼け止めクリームの代わりに使ってる、何なのこれ、 UV スティックです。これなんていうの、アガリズム。最近毎日使ってるけど、 読み方が未だにちょっとわかんない。もう何ヶ月か毎日あんな状態。これ日焼け止めの代わりに使ってるんですけど、何これ、血出てる。パールが入っててちょっと明るく見える、トーンアップできる感じかな。こうスティックだから手にベタベタしなくてめっちゃおすすめです。 腕とかにも使いやすい。てか、なんで血出てんの？<笑>びっくりした。こう夏に使いやすそう、これ腕とか日焼け止めめっちゃベタベタするじゃん。おお、違い見えます。すごいね。トーンがめっちゃ違う。まあでも最近はがっつりメイクするっていうよりマインドマスクしてるから、下地だけしてアイライナーとかリップだけしてる感じです。次は ゲランのファンデ、本当にマスクするから特にこれ塗る意味ないんですけど、一応やっていきます。あ、そういえば首に何もしてない。アイライナーは韓国のやつ、安いけど結構いい。いつも化粧するために思うことなんですけど、私は化粧濃くしたら本当に顔変。<笑> 메이크업은 다 끝났습니다. 언제 봐도 간단한 메이크업이죠. 자, 회사 갔다 올게요. 네, 진짜 6일이 지났습니다. 아까 메이크업한 영상은 3월 20일에 찍은 영상이고요. 오늘은 3월 26일입니다.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은 게 요즘 일본 코로나 상황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메이크업 하는 겸 뭐 일본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었는데 네, 저번 주에 찍은 영상은 뭐 일본은 여전히 평화롭고 뭐 딱히 변화도 없을 뿐더러 저는 여전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앞 영상에서는 근데 어젠가 이틀 전인가 갑자기 뭐 외출 자제령이 떨어지고 지금 도심부 도쿄 쪽에 엄청나게 확진자가 늘고 있어요 갑자기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릴 때쯤에는 분명히 바뀌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영상을 새로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업무 중에 갑자기 이제 공지가 와서 본사 근무자들은 금, 토, 일 이제 나오지 마세요 재택근무하세요 라고 공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토요일, 요일은 주말이고 3일만 쉬면 되는구나 싶었는데 네, 퇴근하기 한 30분 전쯤에 부장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내일부터 4월 9일인가까지는 재택근무를 하라고 해가지고 네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영상을 다시 찍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화장을 했으니까 또 메이크업 지우는 영상까지 마무리를 해야겠죠 네, 아무튼 밖에서 또 코로나 균이 많이 묻어왔을지도 모르니까 깨끗하게 세안을 하고 해야겠죠. 네, 화장을 지우기 전에 메이크업을 먼저 안 지우면은 이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녹아서 또 모공을 먹고 그러기 때문에 세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먼저 깨끗하게 씻고 먼저 클렌징 밀크로 1차 세안을 깔끔하게 해줄 거예요. 이 스펀지 같은 건 뭐냐면 터세무라는 일본 브랜드의 세안용 장갑인데 이렇게 폼 클렌징을 묻혀서 얼굴에 살살살살살살살살살 문지르면 각질이나 메이크업 잔여물 같은 거 진짜 부드럽다 이거는 다 떨어져 나가요 너무 빡빡 문지르지 말고 되게 부드럽게 하면 엄청 산뜻해요 뭘로 만들었길래 이렇게 부드럽지? 매일은 아니고 한 이틀에 한 번 저녁 세안할 때만 쓰고 있습니다 이거 봐 여기 마스카라 같은 건 묻어나오는 건데 아무튼 각질 제거하고 뭐 메이크업 잔여물 닦아내릴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도 파나? 저는 이거 쓰기 전에는 화학제품, 그 각질 녹이는 거 그걸로 관리를 했었는데 무엇보다 피부에 자극이 없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뭐야 왜 춤이 돼 있어? 혹시 놀라요? 네 이제 화장도 다 지웠고 샤워하고 저는 또 편집을 달려야겠죠 제가 왜 이러고 있냐면 눈썹을 가리고 있는 거 아무튼 지금 일본도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올림픽도 연기가 되고 그렇죠 좀 언제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